어둠이 무서워요. 저기 꼬마 버스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너희 전설의 자동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설의 자동차? 그게 뭐야?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있대. 무시무시한? 응, 이 자동차는 엄청 큰데다가 무지 빠르고 기분 나쁜 경적 소리를 낸대. 에이,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라니야? 왜? 안 무섭다더니? 네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렇잖아. 로기야, 더 얘기해줘. 그 자동차는 특히 겁이 많은 자동차들을 찾아오는데 한 번 만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대. 그런 게 어딨어? 야, 라니야. 아이 참, 정말이라니까. 특히 넌 겁이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까. 난 전설의 자동차다. 니들 자꾸 장난칠 거야? 난 이제 자러 갈 거야. 라니야, 전설의 자동차를 보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빨리 자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전설의 자동차? 로기의 이야기에 겁이 난 라니는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어요. 라니가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꿈이었구나. 얘들아, 안녕. 안녕. 잘 잤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못 잤어. 혹시 너희들도 들었니? 응?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못 들었어? 응! 그럼 뭐였지? 설마? 너 안 무섭다더니 역시 겁쟁이였구나. 따니는 겁쟁이, 겁쟁이래요. 전설의 자동차는 겁쟁이만 찾아온다던데. 너희들 그만해. 다들 모였구나. 안녕. 안녕. 오늘은 뭘 배워요? 오늘은 터널에서 주의할 점을 배울 거야. 아, 재밌겠다. 빨리 가르쳐 주세요. 터널? 거긴 어두운 데잖아. 라니야, 왜 그러니? 아니에요. 자, 다들 화면을 잘 봐. 네. 터널 안에선 불을 켜고 달려야 해. 왜냐하면 터널 안은 어두우니까요. 그래, 맞았어. 또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지.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타이어가 잘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다들 잘 알았겠지? 그럼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네! 꼬마버스 타이어! 괜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가자. 여기는 터널로
가는 길이잖아. 터널 속은 어두울 텐데.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전설의 자동차가 있대. 아니야, 자주 다니던 곳인데 설마. 아무도 없잖아. 그래, 전설의 자동차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난 무섭지 않아. 근데 오늘따라 터널이 길어 보여. 뭐지? 이 전설의 자동차는 무지 빠르고 이상한 경적 소리를 낸대. 설마 정말 전설의 자동차가 나타났나 봐. 이봐. 기다려봐. 로기 말이 사실이었어. 저, 난 무서운 차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무섭니? 전설의 자동차 아니에요? 난 컨테이너 트럭 빅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커요? 멀리 외국으로 가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서 이렇게 크지. 그럼 경적 소리는 왜 그래요? 아, 이거? 고장났는지 소리가 영 이상하네. 전 무시무시한 전설의 자동차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난 그런 무서운 자동차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요. 그럼 내가 터널을 나갈 때까지 함께 달려줄까? 정말요? 물론이지. 고마워요. 뭘?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정말? 난 짐을 배달하러 공항으로 가야 해서. 그럼 또 보자.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친절한 분인 것 같아. 근데 너무 긴장했었나 봐. 피곤하네. 빅한테 들었는데 라니가 터널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대. 라니가요? 왜요? 전설의 자동차라던가? 빅을 보고 착각해서 놀랐나봐. 전설의 자동차?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빅이 잘 안심시켜서 함께 터널을 빠져나왔다니까 걱정 마.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라니야, 괜찮아? 시토한테 터널 얘기 들었어. 네, 전 진짜 전설의 자동차를 만난 줄 알았다니까요. 저기, 라니야, 그게 말이야. 사실 전설의 자동차 같은 건 없어. 하지만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건 우리가 그런 거야. 미안해, 그냥 장난치려던 것 뿐이었는데. 뭐? 미안해. 다신 그런 장난 안 칠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게 정말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먼저 갈게. 어떡하지? 정말 화났나 봐. 아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로기랑 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치. 라니야? 네? 하나가 정비소에 잠깐 들르라던데? 네, 지금 갈게요. 그래, 어서 가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 언니... 하나 언니 좋았어요. 하나 언니. 어서 와, 라니야. 와, 깡충.
됐어, 내 솜씨가. 그림자 동물을 만든 건 하나였군요. 우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인걸.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이 생각은 타요랑 로기가 한 거야. 타요랑 로기가요? 너희들? 고마워. 이제 하나도 안 무섭지? 응. 다행이다. 라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무척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젠 어두운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답니다.